야주 열매 구경하세요. 이것이 여주 열매랍니다. 유주라고도 그러죠. 여기를 속에 보면은 빨간 열매가 따닥따닥따닥 들어있어요. 그거 먹으면 은근히 맛있답니다. 이거는 익은 거고요. 안 익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한 나무에서 이렇게 줄타고 여주가 올라가면서 이 나무로다가 쭉쭉쭉 뻗으면서 올라가는데요. 요거는 익은 거고요. 한나무가 이렇게나 여주 크고, 제가 올해 여주 20개를 심어 놨다가 한 10개 정도는 살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무를 하나 타고 나무 밑창에다가 여주를 하나 모종을 심어 놨더니 요렇게 줄타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요런 거는 효소도 담그고 뭐 말려서 가루로다가 해서 뭐 당뇨에 좋대요. 여주가 효과가 많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주를 심고,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갈아서 마시라고 드린답니다. 요게 여주예요. 여주 꽃도 예뻐요. 요거 꿀벌들이 막 여주꽃에 막 붙어 있어요. 은근히 예쁘답니다. 와, 예쁘죠? 요게 여주. 여주가 쑥쑥 자라요. 이렇게나. 저도 텃밭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랫밭 텃밭인데요. 텃밭에다가 다할리아를 심어 놨더니 다할리아 꽃이 엄청 이쁘게 폈어요.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다 이파리, 다할리아 이파리. 그래서 다할리아 꽃도 여기서 텃밭에서 구경한답니다. 옆에는 땅콩이고요. 이렇게 텃밭. 그리고 옆에는 또 상추. 요즘 상추 여기서 섞어서 상추 쌈은 텃밭에서 뜯어 먹는답니다. 상추. 그리고 여기는 금화균. 금화균을 많이 텃밭에 심어 놨더니 금화균이 아침마다 꽃 땄는데 오늘도 꽃잎을 땄습니다.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작두콩도 이렇게 많이 열렸네요. 요거는 작두콩입니다. 작두콩. 요거 작두콩 꽃도 예뻐요. 그리고 작두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찍으며 2023년 7월 29일 토요일이랍니다. 무궁화꽃도 예쁘게 폈네요. 바우스미 농원입니다.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